some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here. 네, 남원이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투머치 푸드 파이트. 제위의 똥마늘 음식을 만났습니다. 재료도 투머치, 맛도 투머치. 치즈나 위에 바질 페스토나 이렇게 올리브유일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불로 한번 싹 구워주면 이 채소도 굉장히 달아지고 파인애플도 더 단맛이 극대화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오시면 손님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 구워주시는데 제가 한다고 굽고 제가 이렇게 바질 페스토, 바질을 직접 이렇게 갈아서 올리브유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올립니다. 오우, 먹기도 전에 이 치즈의 이 모습을 딱 보면 군침이 딱 돌아. 우유맛 가득 품은 치즈와 풍미 듬뿍 바질 페스토. 아유, 괜히 오늘따라 더 죄송하네요. 계속 이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촉촉해. 거기서 고기에서도 나오는 육즙에다가 파인애플에서 나오는 이 즙까지, 이 달콤한 즙까지 나와서 계속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페페로니가 엄청 밑에 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페페로니를 깔아주셨어요. 짭짤하고 고소한 요 녀석. 이 씹히는 이 레드페이퍼. 자, 위에 페페로니 피자 위에 이 고추 말린 이 페이퍼가 딱 올라가서 굉장히 이 뭔가 이 핫소스를 뿌린 것보다 씹는 맛이 있는 매콤함을 더한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가게다라는 색깔을 이 피자에다가 다 넣은, 이름조차도 이 가게 이름을 딴 그런 피자라고 해요. 전 이곳에 오면 피자와 함께 꼭 이 음식을 먹어요. 아낌없이 팍팍 넣은 수제버거. 와, 버거는 거기서 거기 아니야? 오, 노노, 모르시는 소리. 재료가 품은 맛, 그 안에 바로 신의 한 수가 있죠. 팩트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무쇠 철판에다가 굽기 때문에 불맛도 굉장히 많이 가해졌어요. 패티를 정성껏 다루는 그런 모습. 패티도 두 가지 소고기 살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목심과 갈비살, 소의 목심과 갈비살을 이용해서 두 가지 고기를 섞음으로써 약간 색다른 맛이 나게, 한 가지 맛이 나지 않게, 그리고 이 지방도 적당히 촉촉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정말 이곳은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나는 그런 가게입니다. 음식에서의 맛보다는 음식의 맛은 반, 그리고 분위기 반. 음식을 먹으면서 분위기를 먹고 자연 풍광을 보고 남원님 모든 풍광을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곳. 여러분 정말 한번 오실만 해요.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